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렬하게 합격을 원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 체인호와 함께 이제 100일, 그 길고도 아름다운 시간에 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일이 짧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100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때 길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성적을 점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0일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나는 불가능해라고 공부를 더안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 난 그냥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갈 거야 라고 수능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 명심해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주도 인문학 강의를 마지막 5주차를 마치고 비행기가 너무 연착이 돼가지고 서울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전철 시간 11시 5분, 그 전인 비행기가 11시 1분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인파를 뚫고 많은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저는 구두를 신고 열심히 뛰어서 바로 한 3, 4초 전에, 그 출발 전에 전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편하게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뛰세요.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공부법을 성찰하라. 이제 100일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공부법들이 올바른 공부법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적이 안 나온다면 왜안 나오는 거지? 단 하나,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는 전제라면 잘못된 공부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공부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올바른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100일 남았지만 최소 한 2, 3일 정도는 자신의 공부법을 끊임없이 성찰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은 올바른 공부법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그 100일은 길고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똑같은 방식, 그동안의 방식의 변화가 없이 쭉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긴 하되 끊임없이 나의 올바른 공법을 성찰해 가면서 100일을 보낸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기본을 놓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이 되면 오로지 모든 학생들은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만 풀고 모의고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 모의고사를 통해 지금 내가 뭐가 약하고, 실전으로 풀었을 때, 아, 내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만 하면 됩니다. 내가 비문학 읽기가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를 푼다고 못 푸는 거는 비문학 읽기가 안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모의고사 넘기는 모의고사 안 풀었더니 성적이 떨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애초에 문학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 접근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날까지도 기본은 놓지 않는 겁니다. 이때 기본이라는 건 문학을 내가 보기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지? 비문학이라면 내가 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지? 내 스스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게 기본입니다. 국어에서는. 그 스스로 읽어가는 능력이 아닌 지금도 받아 적고 자료를 보고 있고 뜻풀이 EBS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건 수동적인 공부고, 수능이라는 논리적인 그 거대한 괴물에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상처만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내가 요즘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지천명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천명이란 하늘이 준 운명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운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 해석은 다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와야 된다라는 욕심이 뒤따랐고, 오히려 노력보다도 더 과한 결과를 원했던 것이 우리 나의 젊음이었습니다. 최인호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열심히 최선을 살때 삶의 의미가 있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든 상관이 없다. 왜? 난 열심히 그 과정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는 올바르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나는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난 반드시 이 대학 가야 되는데, 라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본다면 오히려 공부가 즐거울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내가 이미 그 대학을 붙은 것처럼 자기 전에, 특히 그 대학 생활을 꿈꿔보면서 오히려 유튜브, 핸드폰을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또 대학생이 된 모습을 꿈꾼다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입증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지를 구체화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과물로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먼저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대학생활이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는 졸업 이후에 더 멋진 삶을 끊임없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강약 선택의 전략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100일 남겨뒀을 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 국어로 본다면, 야, 국어에서 내가 특히 비문학이 약해. 그럼 비문학 시간을 좀 늘려볼까? 또는 내가 문학이 좀 약해. 문학 시간을 좀 늘려볼까? 계획표를 짤때 강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전체 과목으로 생각한다면, 야, 내가 좀더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과목은 국어야. 국어를 더하고 다른 과목은 조금 시간을 줄여볼까? 다른 과목에서도 내가 영역별로, 아, 요 부분은 좀 약해. 그럼 내가 요 부분은 그냥 더 시간을 투자해서 끝까지 잡거나, 아니면 요 부분의 시간을 줄인 대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 더 시간을 쏟아보거나, 이런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도 아닌 너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 풀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고요. 선생님들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더더욱 쉬운 거는, 자, 수능이라는 건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주어져요. 문학은 보기와 선택지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비문학이라는 지문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에 전혀 모르는 지식이 나와도 글쓰기 논리상 우리는 다알수 있도록 글은 풀어져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뜻풀이나 지식을 묻지 않고 보기라는 범주 속에서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다풀수 있도록 조건들이 완벽하고 자세히 풀어졌기 때문에 난풀수 있어, 조건만 잘 읽으면 돼,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100일 후에 반드시 원하는 점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논리를 공부한다면, 지금부터 논리를 공부한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은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